자, 갑니다. 정용 씨.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그래요, 아주 믿음이 잘해요. 아이들 믿음이 아주. 아, 편 얘기 아주 대단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건 알지. 하나, 둘, 셋! 딱따구리. 네. 네, 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라! 네,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도전 가족은요, 이미 나와 계십니다. 네. 설수윤 씨와 가희 양입니다. 예! 설수윤 씨는 평상시에 가희 양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학년에는 됐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네네.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희 양은 엄마가 가희 양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렇죠. 옛날에는 좀 알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단순하거든요, 생각이. 서서히 커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생기니까 네. 그것을 이제 부모님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음악 틀어주고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엄마 몰래 학습지에 정답을 베껴 쓰고 있는 동생 가윤이를 발견한 가예. 과연 어떻게 할까요? 1번, 동생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계속 심부름을 시킨다. 3번, 많이 어렵지? 하며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 4번,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준다. 아... 5번,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게도 이른다. 아, 이게 사실은요, 우리도 기억이 나네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네. 정답 뺏겨 학습지 같은 거 풀다가 싫으면 뒤에 그 뜯어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그냥 하고 알잖아요. 종이꾼은 형이 만약에 네. 저렇게 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1번. 아, 그냥 내버려 둔다. 아, 형이니까. 아니죠. 지도 해야 되니까. 지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방법을 알았어. 형은 종이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번 할 것 같아요. 4번.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겐 비밀로 해준다. 아, 그렇죠. 형 그럴 거야. 부모님 아마. 입장에서는. 5번. 따끔하게 혼내고 얘가 이렇게 했다? 그럼 내가 혼내줬어. 라고 얘기해. 믿음은 왜? 저 5번. 왜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엄마한테 말하면 마음이가 시치미를 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시치미 못 떼게 저도 5번이에요. 5번?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한테 이러고 엄마가 엄마한테 혼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리오나는 어떻게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한테 네, 난 2번 같아요. 아, 동생이 그러면? 네, 제 생각은 2번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심부름 시키면서 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아, 그거 엄마가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가. 너는 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니?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처럼? 나는 거기에 답이 없어. 나는 그냥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하고 나는 이렇게 따라해서 내가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해 누나는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설수연 아줌마가 이거 잔소리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잔소리가 심할 이럴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가인이는 언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번. 아, 혼낸다. 따끔하게. 정확하게 5번. 저게 첫째, 둘째, 셋째 성향이 다 다른데 첫째는 네.
이 잘못된 거를 고쳐줘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네. 엄마도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5번 할 것 같아요. 5번?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혼나는 모습도 그게 또 조금 즐겁잖아요. 나만 다.